저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12 대선 방송 지킴이 공감이와 바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방송 지킴이가 뭐냐고요? 선거에 대한 국민 전체의 관심을 높여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KBS 대선 방송을 홍보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홍대에 있는 한 북카페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에 와 있냐고요? 다름 아닌 진중권, 이준석, 김남훈, 조주희, 그리고 김홍희 씨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다섯 분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희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10월 21일 KBS 스페셜 2012 대선 유권자가 말한다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 이 개성 넘치는 다섯 분이 모여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통령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섯 명의 참석자가 가지는 2012 대선과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희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2012는 네모다라고 네. 표현한다면 그 네모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참 불행하게도 싸움이다. 싸움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선거라는 게 이게 막 목숨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지금 상태로는 딱 떠오르는 단어는 오리무중? 왜 오리무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각 후보들이 본인들의 노선이나 색깔을 확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자체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놓고 보자면 2012년 대선은 미궁이다 이었는데 2012년 대선은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선거는 보면은 너무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뭐 흠잡기라든지 아니면 서로 과거를 갖고 공격하는 그게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책 같은 게 많이 나와야죠. 지금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예. 예측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측. 그리고 후보 세 분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지지율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말이 어떻게 갈지 예측도 안 돼서 굉장히 아직도 많은 드라마적 요소가 있죠. 돌발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번 2012년 대선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큰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챔피언을 뽑는 챔피언 타이틀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인기 투표를 하듯이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배우를 뽑듯이 그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선거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고 또 국민에게서 뽑히는 대통령이니만큼 100년 대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꼭 투표하셔가지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 어느 곳이기 때문에 나는 뭐 1번을 찍어야 돼, 2번을 찍어야 돼, 3번을 찍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본인 스스로가 또 언론도 많이 접하고 각 후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우리가 이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 많았고 아픔도 많았거든요. 근데 왜 투표 안 하려고 하세요? 전부 다 와서 투표하세요. 정치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 정치인들 동시에 우리의 수준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한다, 내가 어떻게 하든 특별하든 간에 정치인들은 따로 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하면 내혹하게 질책해 주시고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투표를 하는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도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뿌잉뿌잉 사랑합니다. 2012 대선,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시나요? 그 해답을 10월 21일 밤 8시 KBS 스페셜에서 만나보세요.